네, 안녕하십니까. 부산의대 지중해 지역원 양민지입니다. 이번 주제는 그 오스만 제국 시칠리아 문명 교류 유형 연구하는 일환으로 15세기 이후에 오스만 제국으로의 그 유대인 이주와 정착을 그 중심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오스만 제국이 그 15세기 황금기를 기점으로 해서 지중해 문명에 굉장히 많은 그 영향을 끼치게 되는데요. 특히 유대인들에게 새로운 어떤 삶의 터전이 되죠. 15세기 이후에. 그래서 오스만 제국이 이러한 그 다문화 포용 정책을 실행을 함으로써 어떤 사회 불확실성을 감소를 시켰고, 이러한 부분이 나중에 오스만 제국 사회의 어떤 문화적 문명 발전의 토대가 되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발표에서는요, 그 지중해 문명 교류 그 접변 유형 가운데 그 시칠리아 중첩형 가설의 지중해 지역의 어떤 범 적용 가능성을 검토하기 위해서 선행 연구를 목적으로 진행이 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래서 이 발표에서는 15세기 유대인들의 그 오스만 제국의 이주의 배경, 그 다음에 정착 과정, 그 다음에 그 결과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 다문화 오스만 제국이 이 비이슬람 정책의 영향, 그리고 문명 교류사적 시각을 바탕으로 연구가 진행되었습니다. 서론을 조금 말씀을 드리자면, 연구 대상은 15세기 스페인 종교 재판, 1492년에 그 알함브라 칙령 이후에 에스파냐 왕국 지배 하에 있던 그 유대인들의 오스만 제국으로의 정착 과정, 그 다음에 오스만 제국의 사회문화적 발전에 어떤 긍정적인 영향을 끼쳤다는 점을 그것을 이제 연구 대상으로 삼았고요. 말씀드렸다시피 연구 목적은 저희 그 지중해 지역의 아젠다와 관련해서 그 선행 연구를 기반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제 먼저 본론에 들어가기 전에 그 간단하게 오스만 제국 유대 이주의 역사 배경을 조금 알아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 같은 경우가 그 로마 제국 전역을 비롯해서 세계 여러 지역에 진출했고 굉장히 많은 어떤 종교문화적 영향을 끼쳤는데요. 이 제가 말씀드린 이 오스만 제국 유대인 집단은 일반적으로 전 세계에 퍼져 있는 그 유대인들 집단의 어떤 분류와는 조금 다른 양상이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스만 제국 때 유대인들은 일반적으로 언어라든지 어떤 전통이라든지 뭐 출신에 따라서 이제 제가 말씀드릴 것처럼 이제 네 가지 집단으로 이제 크게 나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이제 로마니오트 유대인들을 이제 들 수가 있는데요. 이 로마니오트 유대인들은 그 유럽 지역 내에서 가장 역사가 오래된 유대인 공동체 가운데 하나고요. 또 비잔틴 제국 내에서 가장 큰 공동체를 형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주로 이탈리아하고 그다음에 그리스 지역에 거주를 했고요. 그리고 따라서 이 지역의 어떤 문화 전통을 유지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1492년 그러니까 알함브라 칙령으로 그 이베리아 반도에서 추대인 유대인들이 오스만 제국으로 유입되기 이전까지는 그 사실상 오스만 제국 내에서 가장 수가 많은 집단으로 기록이 됐고요. 그래서 그 현재는 그 이스라엘에 4만 5천 명 정도가 거주를 하고 있고 터키는 약 500명이 거주를 하고 있습니다. 이두 번째 집단은 이제 스파라딤인데요. 이 스파라디 유대인들은 오스만 제국에서 가장 수가 많은 집단인데 그 15세기 이후에 그 스페인하고 포르투갈에서 추방된 유대 집단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히브리어로 스페인을 뜻하는데 스파라드는 그 아나톨리아 반도의 이 스파레딤이 모두 스페인 계통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탈리아라든지 뭐 포르투갈 유대인도 이 스파라디 유대인으로 불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로 거주 지역은 그 그리스, 테살로니케라든지 그 이스탄불, 그다음에 그 오스만 제국의 북부 지역이었던 에디르네 지역에 주로 거주했고요. 그 다음에 이즈미르라든지 아나톨리아 반도 여러 지역에 거주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습니다. 현재는 그 이스탄불 파티 지구의 그 전통적인 유대 거주촌 발라트가 형성이 되어 있는데요. 베아지트 2세 시기에 정책적으로 이주를 한 결과 형성이 되었고, 현재는 사실상 어떤 빈민촌으로 조금 전락을 해서 조금 아쉬운 점이 있는데요. 나중에 이제 후속 연구로 이 발라트의 유대인 지구에 대해서 연구를 해볼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 스파라드
인들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스페인이라든지 포르투갈 문화 영향을 받아서 기존의 전통 유대 관습을 굉장히 많이 변화시켰다라고 이제 보고 있는데요. 이들은 안달루시아 무슬림 통치 시기에 뭐 사회문화적으로도 뭐 중요한 영향력을 행사했다고 이제 보고되고 있습니다. 이들은 오스만 제국에서 일반적으로 어떤 서비스 업종에 주로 종사를 했고요. 그 다음에 유대 스페인어를 사용을 하고 수적으로 가장 많은 집단이었기 때문에 나중에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그 오스만 제국 내에 있던 다른 그 출신의 유대인들을 많이 흡수하는 그런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2021년 기준에서 터키 내 유대인이 22,500명인데요. 이 가운데 거의 대부분이 이 스파라드 유대인으로 스파라딤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으로 볼 것은 잠시만요. 네, 아슈케나짐인데요. 이 아슈케나짐은 독일어권에서 이주한 유대인들인데 이 보통 이제 중부 유럽과 북부 유럽 유대인들도 이 아슈케나짐으로 이제 포함을 시키고 전 세계 유대인은 한 80%이지만 나머지는 이제 범스파라딤계, 그러니까 오스만 제국 내에 있던 유대인들과는 조금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죠. 그래서 다음으로 이제 살펴볼 것이 이제 그 가장 중요한 이탈리아 그다음에 시칠리아계 유대인들인데요. 이들은 이제 비단 친 제국 시대에 이탈리아 제노바라든지 뭐 베네치아 그다음에 앙코나 시칠리아 등지에서 이스탄불로 그 이주해 온 이탈리아계 출신 유대인 집단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5세기 스페인 종교 재판 이후에 그 이베리아 반도에서 오스만 제국으로 직접 이제 이주를 한 유대인들도 있고 이베리아 반도에서 뭐 포르투갈이라든지 다른 유럽을 통해서 그 이탈리아 북부 그다음에 나중에 남부 그 다음에 남부에서 다시 오스만 제국으로 이렇게 여러 번의 과정을 거쳐서 오스만 제국으로 유입된 유대인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이스탄불을 비롯해서 오스만 영토로 오랜 기간의 이주를 거쳤는데 이 이탈리아 유대인들이 오스만 제국 토착민들과 융화를 되었고 지역사회에 나중에 이탈리아 공동체로 등장을 하게 된 것은 그 비교적 늦은 시기에요. 19세기 이후에, 그러니까 18세기부터 뭐 밀레트라는 용어가 사용된 것처럼 그 이후에 19세기에 자신들이 이제 정체성, 그러니까 이탈리아계, 뭐 시칠리아 출신의 유대인이다라고 이제 공식적으로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1862년에 이탈리아 정부 보호 아래 있었기 때문에 이들을 이제 스페인계 유대인들과는 좀 분리를 해서 이탈리아 유대인들이라고 이제 명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그 연구를 진행을 할 때 그 오스만 제국 내에 있던 유대인들의 어떤 출신을 밝힌 데 굉장히 어려움을 겪었는데요. 왜냐면은 그 처음에 이베리아 반도에서 추방을 당해서 직접적으로 이동한 그러니까 그 스페인에서 바로 이스탄불이라든지 오스만 제국 영토 내로 이주한 그 유대인들 같은 경우에는 비교적 상세한 어떤 기록이 존재함에 하지만 그렇지 않고 포르투갈을 거쳐서 오스만 제국으로 유입된 경우 혹은 그 이베리아 반도에서 포르투갈 그다음에 다른 뭐 중부 유럽 그다음에 이탈리아 북부 남부에서 다시 오스만 제국으로 유입된 경우에서는 그 이러한 뭐 출신지라든지 거주 그 연고지에 대한 정확한 어떤 정보가 없기 때문에 유대인들의 어떤 출신을 밝히는 데서 굉장히 어려움을 좀 겪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연구에서 말씀드리는 그 이탈리아 유대인들은 일반적으로 그 남부 이탈리아를 중심으로 거주하던 그 로마니오트계 유대인 집단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밖에도 또 뭐 중세 후기에 이탈리아 북부에는 뭐 아슈케나즈 유대인들이 거주하기도 했고 또 스파라드 유대인들 15세기 이후에 이탈리아 남부로 다시 이주를 해가지고 정착을 했는데요. 어쨌든 이러한 그 모든 그 유대인들 그러니까 뭐 아슈케나짐이라든지 아니면 뭐 스파라딤계 이렇게 다 나누지 않고 이탈리아계 유대인으로 좀 흡수됐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또 시칠리아 유대인을 좀 잠시 말씀을 드려야 할 것 같은데요. 이 1492년에 이 칙령 전까지는 한 3만여 명이 거주했다라고 보고가 되어 있는데요. 그 인구의 한 3%, 4% 정도로 추산을 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이 로마니오트계 유대인들
이곳 또 이 전통을 굉장히 유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남부 이탈리아 남부 그러니까 시칠리아계 유대인들은 그 로마니오트계라고 보는 것이 좀 적절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드렸다시피 연구 대상은 여기서는 조금 크게 그 스페인 칙령, 아람브라 칙령 이후에 이제 오스만 제국으로 건너오게 된 유대인들이 이제 통칭을 해서 연구 대상으로 삼았습니다. 네. 여기 보시면은 뭐 15세기 이후에 오스만 제국으로의 유대 이주 과정, 이주라든지 정착 과정을 놨는데요. 보시다시피 이 스페인 그 이베리아 반도에서 직접적으로 유대 그 오스만 제국 영토 내로 오는 경우도 있었지만 사실상 이제 그 뭐 포르투갈에서 나중에 또 추방이 돼서 뭐 중부 유럽에서 또 이탈리아라든지 아니면 그 이탈리아에서 다시 또 그리스 혹은 그리스에서 다시 그 제국 내로 이제 이주되는 경우도 굉장히 많이 존재를 했습니다. 프로시딩에는 그 15세기 이전 오스만 제국의 유대 이주도 조금 언급이 되어 있는데요. 여기서는 시간 관계상 그 15세기 이후를 기점으로 해서 오스만 제국 유대 이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경이 된 것은 말씀드렸다시피 15세기 그 스페인 종교 재판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이 사실상 원래는 그 이전까지는 유대인들이 굉장히 그 유럽에서 뭐 정치 쪽으로 굉장히 뭐 금융 쪽으로 많은 그런 영향을 끼치게 되는데 15세기 이후에 이런 많은 인원들이 이제 유출이 되고 또 이런 그 네트워크라든지 어떤 그 현지 감각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가지고 오스만 제국으로 유입이 되면서 오스만 제국이 사실상 어떤 황금기를 이끌 수 있게 하는 어떤 주역이지 않았나라고 이제 판단을 할 수가 있겠으면 조금 과장을 해서 그래서 그러한 측면에서 이제 오스만 제국이 일단 다문화 정책을 사용을 하고 또 어쨌든 필요에 의해서 그 유대인들을 이제 흡수를 하게 되면서 제국으로서의 어떤 면모를 보일 수 있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에스파냐 왕국에서 추방된 그 유대인들의 상당수가 그 오스만 제국의 술탄 바야짓 2세의 초청을 받고 공식적으로 이제 오스만 제국으로 이주를 하게 되는데요. 이 바야짓 이수가 그 2세가 콘스탄티누프를 이제 점령한 이후에 그 전쟁 복구라든지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유대인들을 정책적으로 대거 유입을 시켰고 이들을 이제 제국의 전역 각 지역에 분산해서 이제 그 정착을 시켰습니다. 그런데 이제 주로 그 콘스탄티누플 이스탄불 지역과 그다음에 보스니아, 루마니아, 세르비아, 그다음에 그리스 북부, 그다음에 이집트 그리고 아나톨리아 반대 주요 도시에 이주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이주된 유대인들 같은 경우에는 이런 종교적 자유라든지 거주 자유를 보장을 받았고 또 언어와 전통을 보장할 수 있는 그런 그 권한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밀레트 제도 그 프로시딩에는 이제 밀레트 제도의 그 유대인 정책이 있는데 이거는 한번 참고를 하셔서 보시면 될 것 같고 골자는 이제 딘미를 주로 딘미를 발전시킨 밀레트 제도를 통해서 이 다문화를 흡수 다문화의 어떤 그 불확실성 사회 불확실성 요소를 어느 정도 낮출 수 있는 그런 정책을 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오스만 제국에서는 사실상 이런 그 고립된 것이 아니라 그 어떤 자신들의 정체성을 유지를 하면서 같은 사회에서 어떤 공존을 했다라고 이제 평가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스만 제국 같은 경우에는 일단 그 비교를 했을 때 중세 유럽처럼 어떤 계층 간의 분화라든지 어떤 세습적 신분의 예속화가 심하지 않았다라고 볼 수 있는데요. 개인과 집단 간 경계가 굉장히 애매하게 되어 있어서 그 상호 침투가 가능한 사회였다라고 이제 많은 학자들이 이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스만 제국이 이런 밀레트 제도를 통해서 다민족, 다문화, 다종교 사회를 유지할 수 있었고 이러한 그 정책의 결과로 이제 황금기를 누릴 수 있게 됐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스만 제국 역사를 크게는 이제 그 14세기부터 17세기까지를 이제 팽창과 확립기라고 이야기하고 그 17세기부터 이제 18세기까지를 정체의 모색기 그리고 그 이후에는 이제 쇠퇴기 혹은 개혁기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데요.
이 오스만 제국이 어떤 다문화, 특히 이제 유대인들에게 굉장히 포용 정책을 했던 그 팽창과 확립기, 그 다음에 정체와 모세기를 지나면 나중에는 이제 그 다문화에 대한 굉장히 많은 제재를 하게 되고, 또 이러한 그 중앙집권화가 필요했기 때문에 나중에 어떤 민족 중심의 통합을 지향을 하게 되는데요. 이러한 어떤 개혁들이 오스만 제국의 관용이라든지 어떤 상생의 개념을 잃어버리게 하고 나중에 오스만 제국 체제를 유지를 어렵게 한 어떤 단초가 되었다라고 평가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제 1492년에 알함브라 칙령으로 이베리아 반도에서 추방당한 스페인계 유대인들, 여기에는 이제 시칠리아 그계, 그다음에 이탈리아 계의 어떤 유대인들도 같이 포함이 되어 있는데요. 이 이탈리아 남부에 거주하던 그 시칠리아 유대인, 그리고 뭐 이탈리아 유대인들은 나중에 민족이라든지 종교, 그리고 언어가 굉장히 다른 오스만 제국으로, 자이든 혹은 타이에 의해서 이제 환경에 적응을 하게 되는데요. 이런 급격한 변화를 통해서 어떤 그 문명의 접변을 겪게 되고, 이런 이 문명의 접변이 나중에 중첩 혹은 등배형으로 이제 다층적으로 구성이 됐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드렸다시피 여기서는 그 시칠리아 왕국, 시칠리아 출신 그 유대인들도 이 에스파냐 왕국의 영향력에 있었기 때문에 또 대부분의 사료에서도 이를 이제 정확히 밝히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알함브라 칙령 이후에, 그러니까 이주해온 바로 직전에 걷던 거주지를 기준으로 해서 뭐 스페인계 유대인들, 그 다음에 포르투갈, 그 다음에 이탈리아계 유대인들로 이제 명시를 하고 있는데, 각각의 사료에서도 사실상 이 근거를 어떤 뭐 오스만 제국의 고문서에 근거한 것이 아니라 특별한 어떤 언급이 없이 이렇게 제시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학자들 간에도 어떤 수치상에서도 굉장히 많은 이런 차이를 보여주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그 1492년에 그 종교재편 이후에 전역으로 이제 그 이베리아 반도에서 전역으로 세계 전역으로 이주한 유대인들이 약 20만 명으로 추산이 되는데요. 이 중에 오스만 제국의 가장 많은 유대인을 이주를 허락한, 공식적으로 허락한 나라였고, 그 이 9만 명이 오스만 제국 영토로 이제 공식적으로 이주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가운데 약 4만 명이 이스탄불로 유입이 됐기 때문에 그 당시 세계에서 가장 많은, 그러니까 공식적으로 가장 많은 유대인을 그 이주를 허용한 제국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오스만 제국의 유대인들의 사회 생활을 잘 조금 살펴봐야 되겠는데요. 이 오스만 그 유대에서 이주했는, 그러니까 특히 이제 이베리아 반도에서 그 오스만 제국으로 유입된 그 유대인들 같은 경우에는 그 유럽 상인들과 쉽게 그 의사소통할 수 있는 수준 높은 언어 능력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이런 어떤 상업적 그리고 또 네트워크를 갖고 있었기 때문에 오스만 제국 내에서도 자신들의 어떤 전통적인 그런 그 직종, 그러니까 무역이라든지 금융 분야에서 굉장히 많은 그런 성공을 거두게 되는데요. 그리고 또 영향력을 미치게 되는데 또 유대인들 같은 경우는 특히 이런 그 교육 분야에도 굉장히 큰 관심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나중에는 이런 그 교육이라든지 지식 보급에 굉장히 큰 관심을 가졌기 때문에 그 오랜 동안 이주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의 뭐 언어라든지 어떤 전통적인 것을 이제 보존을 할 수 있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또 오스만 제국으로 처음 이제 인쇄기를 가지고 온 집단이 유대인들인데요. 나중에 이제 1494년쯤에 그 자신들의 그 인쇄소를 이제 설치를 해가지고 여러 언어로 각국의 언어로 자신들의 문화라든지 언어라든지 전통적인 것에 관련된 서적들을 굉장히 많이 제국내로 보급을 하게 돼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기반으로 해서 나중에 그 유대인들이,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유럽에서 가져온 인쇄기를 바탕으로 터키인들, 투르크인들, 그리고 뭐 그리스인들, 아르메니아인들이 자신들의 또 인쇄기를 발명, 인쇄소를 설치를 함으로써 나중에 이런 그 작업들이 19세기, 그리고 18세기 이후에 19세기에 이르러서 어떤 민족을 중심으로 하는 그런 주의의 어떤 단초가 되지 않았나라고 평가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스만 제국 내 유대인들의 전성기는 그 오스만 제국의 황금기와 일치하는 건데요. 일치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가장 오스만 제국 영토 팽창을 했던 16세기
해당이 되고 이때 유대인들이 오스만 제국 내 거의 모든 무역이라든지 상업이라든지 금융업에 관여를 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당시 또 유대인들이 오스만 황실과 굉장히 친밀함을 많이 가지고 있었는데요. 이제 당시 무슬림들은 그 제국 내에서 어떤 관심을 두지 않고 있었던 보건업이라든지 무역업이라든지 또 뭐 세금 청구업이라든지 이런 고리대급업에 굉장히 많이 포진이 되어 있었습니다. 오스만 제국의 프로시딩에는 이제 조세제도의 변화를 조금 언급을 했는데요. 오스만 제국의 조세제도가 그 이전, 그러니까 팽창기 이전에 일반적으로 그 영토를 보급하는 형태였다면 그 이후에, 그러니까 팽창기 이후에 굉장히 중앙집권화가 필요하고 또 현금을 많이 필요로 했기 때문에 조세제도가 이제 변하게 되는데요. 거기에서 이제 유대인들이 가장 많이 포진해 있던 그 세금 청구업이라든지 그 금융업의 필요성이 굉장히 높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 이러한 환경적인 변화와 함께 유대인들이 제국에서 굉장히 경제적으로 또 정치적으로도 힘을 발휘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형성이 됩니다. 그래서 이 유대인들이 주로 종사했던 그 세금 청구업자들과 이들의 어떤 자금 운용이라든지 보증의 역할했던 사라프들의 영향에 이제 조세 제도의 변화와 함께 이제 부각이 되는데요. 이 오스만 제국과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던 뭐 환전업이라든지 대부무역업이라든지 그 다음에 세금 대리 징수 보증업 등으로 유대인들이 굉장히 활발하게 활동을 하게 되고 이러한 그런 그 활동을 통해서 굉장히 큰 부를 누리게 됩니다. 그래서 오스만 제국 내에서 뭐 경제뿐만이 아니라 사회문화 그다음에 이제 정치적으로 또 외교적으로도 큰 영향력을 행사를 하게 되는데 나중에 이제 16세기 이제 절정에 이르러서 17세기가 이르르면 그 제국 내에서 이러한 그 유대인들의 경계 혹은 유대인들에 대한 반감의 우려가 이제 조금 커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후에 어떤 그동안 밀레트로서 자치 밀레트로서 어떤 자유를 누렸다면 이후에는 어떤 복식 규정이라든지 진출 제한이라든지 이런 측면으로 이제 나중에 부각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그 16세기 15세기 이후에 이제 16세기 특히 유대인들이 이러한 그 금융업에 굉장히 많이 종사를 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예를 들어서 이스탄불에서 다른 뭐 이를테면 알레포로 가려는 상인이 있으면 그 자신이 보유한 돈을 이스탄불에 있는 유대인들에게 맡깁니다. 예치를 합니다. 그러면 이제 알레포로 도착을 했을 때 그 다마스쿠스에 있는 그 유대인으로부터 그 돈을 찾게 된다. 그러니까 일종의 어떤 은행의 지점의 역할을 한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자신들이 원래 구축하고 있던 이런 금융 시스템을 통해서 이러한 대가로 오스만 제국 내 무슬림으로부터 굉장히 많은 수수료를 취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제 그 16세기 초에 오스만 제국으로 유입된 유대인들이 한 20만 명이 됐는데요. 이제 17세기가 이르르면 굉장히 이 수가 폭발적으로 이제 계속 늘게 됩니다. 그래서 오스만 제국 내에서 이런 금융업이라든지 무역이라든지 이런 부분으로 부를 누렸던 유대인들이 자신들의 뭐 친척이라든지 지인들을 이제 초청을 하는 형태로 나타나서 17세기가 이르르면 그 수적으로도 영향력으로도 굉장히 최전성기를 이르렀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17세기에도 사실상 이 이전 시기와 마찬가지로 이런 그 유대인들이 굉장히 부유하고 또 자유롭게 살았는데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다른 어떤 밀레트, 그러니까 특히 이제 투르크인들과 비교해서 많은 부를 축적을 함에 따라서 또 부정적인 시각이 굉장히 많이 늘어났고 이런 것들이 나중에 18세기 그리고 19세기가 이르르면 이러한 그 민족주의라든지 아니면은 반유대인들, 반유대인의 어떤 그런 정책이라든지 사회적 분위기에 일조를 했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또 이제 유대인들이 15세기에서 17세기 그 이후에 어떤 쇠락의 과정을 보면 그 사바타이 제비 사건을 들 수가 있겠는데요. 그 이러한 그 사바타이즘이 단기간에 유대 공동체를 이제 무력화시키고 어떤 구심점 역할을 했던 것을 이제 무너뜨리게 되고 또 그동안 간직했던 어떤 희망이라든지 기대감을 조금 잃게 했다라고 평가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결론을 말씀을 드리자면 이 1492년에 스페인 어떤 종교 재판으로 유대인들이 추방이 되었고 또
또 갈 곳이 없는 이런 유대인들을 받아주고 삶의 터전을 마련해 준 것이 어떤 오스만 제국이라고 볼 수 있었는데요. 이 사실 오스만 제국이 이런 유대인들을 정책적으로 받아들인 데는 경제적인 그런 측면이 가장 강했죠. 어떤 도시의 복구라든지 아니면 상업이라든지 무역에서 조금 더 이점을 가지고 이런 활성화를 시키기 위한 그런 정책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사실상 후대 이런 그 정책 그리고 또 오스만 제국이 가장 이제 오스만 제국을 가장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런 다문화성을 이제 포용할 수 있는 그런 밀레트 제도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사실상 이 밀레트의 어떤 긍정적인 효과는 사실상 그 후대 학자들에게 있어서는 조금 의문점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면은 이 밀레트라는 것이 나중에 18세기가 이르러서 사류에 등장을 하게 되고, 그 이전까지는 사실 중앙집권으로 모든 제국 내 영토를 다스리기가 어려웠기 때문에 그 어쩔 수 없이 이런 자치권을 줘서 이렇게 어떤 사회 불확실성을 조금 경감을 시키는 것들이 필수적일 수밖에 없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런데 이제 아무래도 터키 내에서 학자들은 이런 밀레트 제도가 사실 오스만 제국의 어떤 관용이라든지 포용이라든지 이슬람을 조금 더 이런 긍정적으로 평가하기 위해서 조금 과장하거나 확대 해석하는 경향이 없잖아 있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사료가 굉장히 분산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그 유대인 정책이라든지 유대인들의 어떤 사회생활 이런 것들이 파악하기가 굉장히 조금 어렵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슬림과 어떤 비무슬림 관계에서 긍정적으로 평가를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밀레트 제도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18세기 이후에 그 오스만 제국이 굉장히 쇠락의 길을 걷게 되는데, 이런 국내적 여러 변화들과 함께 오스만 제국이 다문화 포용의 어떤 유동성이 있고 탄력적인 밀레트 운영 정책에서 점차 이제 멀어지게 됩니다. 특히 이제 비투르크 그다음에 비무슬림인 어떤 소수 밀레트에 대한 관용 정책을 철회하게 되는데요. 그러면서 이제 차별적이고 어떤 제한적인 정책을 실시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후에 이제 데뷔시르메, 그러니까 그 기득권의 어떤 계층의 어떤 권력 독점이라든지 부정부패가 굉장히 끊이지 않기 때문에 나중에 이제 이런 것들이 경제적으로 직접적으로 타격을 입게 됩니다. 그래서 오스만 제국이 18세기 이후에 점차 이제 쇠퇴하게 되는데, 이런 것들이 바로 다문화 요소를 어떤 경제라든지 사회라든지 외교 문화 발전에 전략적으로 이용하던 어떤 이전 시기를 벗어나서 이런 사회 불확실성이 높이는 방향으로 이끌었기 때문이다 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결과로 유대 집단이 어떤 오스만 제국 경제에 많은 기여를 했는데, 이런 그 집단들이 점차 이제 유출이 되기 시작하면서 이런 그 퇴보의 사회나 어떤 경제적 퇴보를 겪게 되지 않았나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제 발표는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